어! 좀 왔다, 좀 왔다, 좀 왔다. 아! 젠, tell me you've got a plan B here. Nice work. Was it anything on my end? This shouldn't even be possible. Unless... Commander, whatever it is you're doing, it's working. Just make sure you save enough juice for your own trip home. Commander, you okay? We just lost contact. Doctor, it's the elders. They're overwhelming our link, enveloping the commander's consciousness. Then sever the connection. We do that, we risk a complete overload. We will claim what was given. We will be whole once more. No. Synaptic activity returning to acceptable levels. And one transdimensional psionic network down for the count. Mission accomplished, Commander. This is the Liberation Network broadcasting on all frequencies. Advent is in full retreat across all areas. Heavy fighting continues in the city's centers as Advent forces attempt to regroup. We're barely keeping up with the flood of refugees here, as people continue to desert the Advent-controlled city centers. Full curfew remains in effect as the administration deals with the ongoing crisis. To all of you in the occupied zones, hold your ground. Continue the fight. We promise you, help is on the way. Come on, friend!
여러분 감사합니다. 5천만원 2억 10억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지구 깨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열심히 집중했는데 그래도 깼네요. 마지막 미션을 한 번에 깨는 게 나의 이제 마지막 목표였어. 풍옥 보고 있어? 왜냐면 진정한 처리는 리트가 한 번도 없어야 돼. 그게 바로 진정한 처리는 아니겠니? 마지막 미션이 다시 되는 건 나도 압니다. 원 때도 그랬어. 우리의 패배다. 4번 5천 감사합니다. 아 진짜 힘들었네. 몇 시야 지금? 아 3시 넘었네. 마지막 미션 몇 시간 동안 한 거지? 와 이거 통계 안 불러지냐 빨리? 이거 나오긴 나와요? 아 힘들어. 마지막에 최후의 카드가 별로 없었는데 블래스터 하나 남기고 도박했거든? 15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내 친구들 다음 시즌에는 살겠지 걔들도. 다른 애가 죽지 않을까? 다음 시즌은 그래 핫산이 죽어야 돼. 죽으려면 근데 키퍼가 크리를 터트린 건 맞아? 원래 안 죽는 거였잖아. 크리 터트린 거 같은데? 키퍼가 크리 터트리면서 죽여버렸어. 바람 스님 스님 바람처럼 이러지. 아 드디어 깼다. 8일차인가? 근데 통계가 왜 안 떠? 이거 뜨긴 떠요 진짜? 기다리면 나와요? 근데 업적이 스포해버렸어. 업적 중에 막 외계인으로 막타치기 그런 거 업적 있는 거 아니냐? 공짜로 하는 거? 업적이 스포했어. 업적 볼까? 내가 무슨 업적 했는지? 아, 또 이게 엑스컴이 이것도 좋지만 역시 엔딩곡은 이거지. 내가 뭘 했지 마지막에?
발할라! 불멸의 지휘관.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있네. 뭐야? 고통에서 벗어난 것처럼 새로운 고통이다. 당신의 오른쪽 불알. 감사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나를 잊지 마시오 사도. 잊지 않을게요. 아직도. 아 이거 언제까지 불러야 돼? 근데 대머리 마지막에 죽은 거 맞아? 그 형이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죽은 게 안 나왔잖아. 촉수가 진리다! 1억 감사합니다. 와, 언터처블 이게 힘들겠다. 병사를 잃지 않고 게임 완료하기래. 정교한 타이밍. 막 전설 철인 완료하기 그런 악질 그런 건 없네. 사실상 가장 어려운 게 그건데. 신병만으로 깨기가 있다고? 6월 또는 그 이후의 미션? 이런 것도 있네. 근데 보통 사령관 이상이니까. 아!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이런 거 부르지 마. 감사합니다. 탈무새님. 이거 취소하게 해도. 아 이거 언제 뜨는 거야? 뜨긴 뜨는 거야 이거? 본 적 있어요 사람들? 취소해도 통계는 뜨던데. 외계인도 박았고 말도 박았으니 이제 마이너진 어때? 대체 뭐야 이건? 이건 또 무슨 똥게임이야? 무민님. 대체 무슨 땡겨인지 감사합니다. 취소 눌러도 통계 나오더라고.
병사가 실패한 임무가 10개야. 병사가 이게 정배 펌인 것 같은데? 정배 포함된 것 같아. 다 기억해주고 좀비 막 그런 거. 첫 번째 대령 완성 203일. 모든 파수와 고갤럼들이 당신의 위대한 도전에 경비합니다. 5,000만원 감사합니다. 마법사는 뭐냐? 정마도던가? 정마라서 저게 뜬건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루카이네? 깼니? 엄청 늦었어. 엄청 늦었어. 중간에 너무 망해가지고 위기가 너무 길었어. 위기가 너무 길고 고통을 6일 받고 이틀 동안 재미 봤지. 거의 하 와, 진짜 힘들었다. 이번 주고 깨려고 열심히 했는데 깨서 다행이네. 이거 터졌으면 진짜 엑스컴을 주단위로 못했을 거야. 멘탈이 완전 깨져가지고. 형, 감사합니다. 4,000만원, 5,000만원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의 운명이 아니었는데. 영화 잘 봤어 몰라. 근데 진짜 몇 번을 위기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기억도 안 나.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는지. 이제 똥개 맞아. 어차피 똥개 맞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먼저 깨고 그런 거는 다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런 비교는 비교하지 마. 어디 가서 막 누군 깼는데 왜 너 못 깨니? 응? 너부터 깨고 얘기해. 나는 깼는데 너 못 깼니?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말이 되지. 자기 자신이랑 비교는 그나마 낫잖아? 예의는 없지만. 남끼리 비교하는 거는 진짜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고. 그러면 뭐 누구를 비교 못해?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사람 한 명 제외하고는 모두가 비교 대상이야.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요. 어쨌든 XCOM 2 최적화와 버그가 좀 아쉬운 게임이지만 이건 뭐 패치로 금방 바뀔 거니까 이제 똥게임에서 시청자 거품 좀 걷어내야지. 사람이 많아가지고 요새 좀 줄여야겠어. 또 이제 똥겜 대출지 한번 가야겠다. 1억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엑스캄 하면서 가장 아쉬운 거는 내가 녹화용 캄이 나온 다음에 했으면은 채팅창까지 해가지고 되게 재밌는 유튜브가 됐을 텐데 아쉽네. 1760만원 감사합니다. 비유로 하. 킹콩가 듣고 싶어. 그래도 신작 버프가 대단한 것 같아. 거의 뭐 평균 시청자가 3배가 늘었네. 하지만 나는 또 이제 약간 고전틱한 곳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최신 고전 게임을 하지 말고. 엑스컴 별점이요? 엑스컴은 10점 기준, 내 기준으로는 9점 이상이야. 근데 버그랑 최적화만 해결되면은 나는 이건 10점 줄 수 있어. 원에서 아쉬운 점을 굉장히 많이 해결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턴 제한이 진짜 빡세긴 한데 게임의 몰입도를 장난 아니게 올려줘요. 턴 제한이 근데 직접 해보면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후반에 위기가 적은 거는 그래도 마지막 미션이 재밌었으니까. 마지막 미션은 진짜 거의 마지막에는 좀 기도하면서 했어요. 타이커스 춤으로 고급 레스토랑 안 가요. 마지막에 내가 카드가 한 3개 남았었는데 그게 다 근데 확률 위주니라 그게 이제 다 실패하면은 병사가 한 3명은 죽는 각이었어. 근데 우리 풍호 키퍼가 키퍼의 풍호가 빙의된 거 아닐까? 사실 공이 진짜 잘 싸웠어. 게이트 키퍼가 진짜 잘 싸웠다. 마지막에 전투 프로토콜이 닿으면서 각을 만들어줬지.
게임 블로그에 하면 뭐가 나올까? 블로그가 될까요? 무슨 멀티야 멀티. 이제 진이 빠졌어. 마지막 죽이기 전으로 간다고? 아 마지막 턴으로 간다고? 이거 완전 세이브로드 아니냐? 와, 근데 마지막 미션은 이게 나처럼 깨면 안 될 것 같아. 나처럼 깨면은 안정적인 공략이 아니야. 쫄보처럼 그냥 뒤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바타 올 때까지. 이게 정석인가? 잘 모르겠다. 딴 사람들 어떻게 깼는지 모르겠네. 친구들 잘 싸웠지. 중간에 2군으로 떨어졌지만 아니다. 한 3군? 알챔이 약해서 깬 거 아닐까? 알챔이 더 강해졌으면은 못 깼을지도 몰라. 짠. 동문 진짜 잘 싸웠네. 아, 얘들은 실수로 죽어가지고 더 안타까워. 답은 실비다. 근데 거의 대부분 모든 병사들이 주력,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쓰던 애들은 다 위기를 한 번씩 넘겨줬어. 활약해줘가지고. 얘 빼고. 얘는 위기 메이커지. 위기 메이커. 마지막에 안타깝게 노재능으로 잘린. 재능이 좀만 있었어도. 마지막 미션에서 한 게 없어 이제. 탄 계속 빨려가지고 한 게 없어.
산을 한 세 번 빨렸어 얘는. 섹트위드의 목을 베고 아레콘에게 목이 베인. 타이거스 죽을 때도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잘 살고 있겠지. 연쇄연매가 두 명이지. 저장 두 번 했나보다. 낙하산 낙하산 돌격병 별로 한 거 없어. 별로 한 거 없고 잘 싸우지도 못했어. 우리 듀크는 거의 구세주지. 낙하산이지만 영웅이야. 답답하다 내가 왔다 이러면서 캐리했어. 진짜 듀크 그 자체다. 만약에 듀크 느낌의 엑스컴이 오면은 딱 이러지 않을까. 똑같이 생긴 것 같아. 정마 만능. 확실히 사이오닉이 다 키우니까 진짜 거의 뭐 얘가 그거지. 얘가 공이지 공. 얘가 게이트키퍼 그 자체였어. 정배 하나로 만능 그 자체. 재능충 센즈가 엄청난 재능충이었지. 리피터가 계속 터져가지고 엄청난 재능충이었어. 자 이제 엑스컴은 다음에 DLC 나오면은 또 합시다. 세컨드 웨이브도 이제 원래 엑스컴 1이 세컨드 웨이브가 처음에 없었다며 나중에 패치로 생겼다는데. 나중에 세컨드 웨이브 생기면은 좀 더 재밌을 수 있게 이것저것 키고 합시다. 그러네. 캐던스 알도 없어졌지 왜? 내가 저장을 못했나? 저장 안했나보다. 만들어놓고 다시 만들어야 돼 나중에.